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롯데리아 신제품 밀리터리 버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일명 군데리아 빵식이라고도 하는 메뉴입니다. 예비역에게는 추억을 되살려주는 메뉴이자 군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메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판과 비슷한 모양의 플라스틱 용기에 버거 재료가 담아져 나옵니다. 구성은 빵 2개, 패티 1장, 햄 1장, 치즈 1장, 불고기 소스, 딸기잼, 마카로니 샐러드, 그리고 양배추 샐러드와 피클입니다. 이 구성은 6,400원이고 감자튀김과 음료가 포함된 세트 구성은 8,100원입니다. 햄버거 2개 가격으로 본다면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유는 군데리아의 맛을 재현하기 위해 따로 구매해서 지참했습니다. 직접 햄버거를 만들어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일회용 장갑을 함께 줍니다. 일회용 장갑을 손에 끼고 밀리터리 버거를 만들어 봅니다. 첫 번째 버거는 패티를 넣은 불고기 버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빵에 딸기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라줍니다. 딸기잼을 바른 뒤 마카로니 샐러드를 절반 정도 듬뿍 올려줍니다. 다음으로 양배추 샐러드와 피클을 올려줍니다. 소고기 패티는 두께가 매우 얇은 편입니다. 위아래가 골고루 익은 소고기 패티를 올려줍니다. 소고기 패티 위에 불고기 소스를 발라줍니다. 빵을 덮어주면 첫 번째 불고기 버거가 완성됐습니다. 버거의 단면은 기대보다 먹음직스럽습니다. 한입 베어문 순간 여기가 사회인지 군대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군데리아의 맛을 사회에서 거의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빵 사이에 낀 패티와 샐러드, 소스의 조합이 군대의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패티가 조금 얇긴 하지만 군데리아의 패티도 두껍지는 않습니다. 소스를 골고루 바르지 않으면 맛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골고루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고기 버거 마무리입니다. 두 번째 버거는 햄치즈 버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빵에 딸기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라줍니다. 잘 구워진 햄을 올립니다. 다음으로 치즈를 뜯는데 치즈가 따뜻한 빵의 열기로 살짝 녹은 모습입니다. 오히려 살짝 녹은 모습이 더욱 맛있어 보입니다. 치즈 위에 남은 양배추 샐러드와 피클을 모두 올려줍니다. 그 위로 마카로니 샐러드를 올려줍니다. 남은 불고기 소스를 모두 발라줍니다. 빵을 덮어주면 두 번째 햄치즈 버거가 완성됐습니다. 버거의 단면은 빵만 식빵으로 바꾸면 햄치즈 토스트 같은 모습입니다. 햄치즈 버거를 먹어봅니다. 사실 재료가 비슷해서 불고기 버거와 맛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패티만 햄치즈로 바뀐 맛입니다. 햄이 패티보다 더 얇아서 씹는 맛은 부족하지만 짭짤한 치즈의 맛이 버거의 맛을 보완해줍니다. 샐러드의 아삭함과 새콤한 피클이 심심하지 않게 해줍니다. 햄치즈 버거 마무리입니다. 밀리터리 버거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밀리터리 버거는 군데리아를 찐 롯데리아가 사회에서 재현해낸 재미있는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구성부터 맛까지 군데리아를 충실히 재현해서 군대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식판의 모양까지 재현해서 포장용기를 개발한 점은 성의 있는 신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세트 메뉴에 감자튀김이 아닌 군대에서 제공되는 스프나 시리얼이 제공되었다면 더욱 훌륭한 구성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탄산음료가 아닌 우유를 세트 메뉴 구성에 포함했다면 더욱 고증이 완벽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접 만들어 먹는 재미가 있는 밀리터리 버거였습니다. 정규 메뉴로 편성된다면 주기적으로 찾아볼 것 같습니다. 분필자에게는 복습을, 미필자에게는 예습을 시켜주는 메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